쌍방울의 증인 매수 및 안부수의 휴대전화 확보, 검찰의 불법 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정황을 정리하면 안부수는 지난 2월 3일 재판까지만 하더라도 방북 비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다가 검찰과 합의하고 검찰 진술을 변경합니다. 그 후 수원지검에서 진술 세미나 및 불법 면회를 하고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후 안부수는 기존 법정 증언을 번복합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안부수가 딸에게 전화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한 당일에 쌍방울 임원이 안부수 딸에게 전화를 해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건네달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쌍방울 임원이 안부수 딸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합니다. 이 임원은 김성태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김성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어제 보도가 있기 전 검찰은 증인 매수 등의 해명을 하며 일련의 의혹을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이번 휴대전화 관련 보도는 안부수의 딸이 휴대전화 등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수원지검에 방문했다고 했던 검찰의 해명이 거짓 해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난해 2월쯤 검찰은 압수수색했던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이미 딸에게 돌려줬었다고 합니다. 딸이 한 달 뒤에 다시 제출하러 왔다는 검찰의 해명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쌍방울을 거치고 나온 안부수의 휴대전화가 검찰에 다시 제출됐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쌍방울이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미리 확보했다는 것은 휴대전화 속 어떤 정보나 사실을 폐기해야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모아보면 검찰과 쌍방울의 합작 조작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검찰은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뒤져서 경기도 및 방북 대납으로 엮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부수를 보석 석방 합의로 회유했고 쌍방울도 안부수를 매수하기 위해 딸의 거처 마련을 도왔으며 안부수 휴대전화를 쌍방울이 확보하면서 증거를 조작했고 이에 따라 안부수는 검찰 진술을 변경하고 공범들과 대질하는 등 진술 조작에 이어서 결국 재판에서 기존 증언을 번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조작과 거짓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도 드러납니다. 리포액트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문건 두 개를 뒤섞어 이재명 전 지사에게 모두 보고된 것처럼 공소장에 적시했었습니다. 엄연히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전 지사가 결재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장 계획 문건엔 쌍방울과 대북 송금 계획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땡땡땡 익명 처리한 그룹 관계자가 적히고 사진이 첨부된 출장 후 결과 보고 문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사진이 첨부된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남 약속과 그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보증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땡땡땡이 쌍방울이라 하더라도 대북 송금과 무슨 관계가 있고 대납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대북 협력 가능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결과 보고가 마치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언론에 흘려 언론 플레이하는 검찰 행태, 이것이야말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공판 속기록에는 검사가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했다는 표현을 했는지 묻는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냐고 재차 묻습니다. 김성태는 만취한 상태라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취지로 했던 것 같다고 마지못해 답변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전 지사가 김성태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해주기로 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표시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인식 정황으로 여기도록 본인들의 질문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외에도 김성태 증인신문 기록된 표현이 공소장엔 다르게 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갔습니다는 했다로 제 돈은 생돈으로 표현하며 검찰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납 비용이란 뉘앙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표현들을 바꿔놓은 것이 발견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허위 공문서 작성, 사건 조작이나 하는
잡범입니까? 검찰의 사건 조작 청문회를 원치 않으시면 즉시 대검은 감찰에 착수해서 범죄 사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